아니, 왜냐면 눈이 되게 예쁘시네요. 네? 그러니까 눈이 너무 크세요. 크다고요? 네. 눈 크다는 얘기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눈 크지 않아, 언니? 눈이 엄청 크시지 않아? 눈이 엄청 예쁘세요. 눈이요? 아, 그러니까, 저. 근데 눈도 예쁘고, 네. 코도 예쁘고, 또 예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조합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진짜 예쁘지 않아? 아기자기하신 오늘 뭔가 오, 의상이랑도 뭔가 딱 이렇게 그 합창대 그 얘기는 곧 합창대회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은 느낌? 네네. 네. 합창대회 혹은 이제 지휘자 네. 선생님 아 지휘자 딱 그런 마에스트로 느낌. 네네 아. 머리 휘날리면서 아,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제가 약간 그 눈이 예전에 그 뭐 컨텐츠에서 카더가든 씨랑 네. 닮았던 선수 들어가지고 아~ 둘이 같이 관상을 보러 갔었어요. 아~ 어, 근데 저보고는 이제 약간 진돗개 눈이라고. K 강아지. 네, 네. 네. 그래서 진돗개 닮았다고. K 강아지. 한국. K 강아지. 아, K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K. 네. 개, 네. 개는? 네. 아 이렇게 또 이제 아 써주시는구나. 네, 네. 이렇게 같이 소통 좀 아, 조금 K? 시작 전에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고르 자부종. 네, 그렇죠. 개눈. 오케이. 개눈이라 그러네요. 한번 가볼까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부모님이. 부모님. 너 잘생겨야.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못 갖췄습니다. 근데 일단 1번 갖추셨고. 어. 2번도 갖추. 2번도 갖추셨고. 돈 많아야 성공해야. 그 4번도 갖추셨죠? 웃겨야. 오. 근데 똑똑해야 잘생겨야는 좀 아쉽지만. 근데 저 아니 아까 조롱인 게 이제 드러났네. 아까 그렇게 눈도 잘생겼어 뭐 하고서 잘생겨. 아니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네, 똑똑은 어. 사실 똑똑도 맞아요. 그냥 똑똑하니까 어, 잘 되셨지. 그리고 개그맨 분들 되게 똑똑하세요. 다 논리적이시잖아요. 짜스는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똑똑하다는 얘기하는데 다 계획된 왜? 짜스였죠. 아 그렇죠. 네. 아. 논리적인 거. 잘생겨야 가자. 아니 이게 잘생기셨는데 5번밖에 답이 없어. 왜냐면 이 1번, 2번, 3번, 4번은 다 너무 적합하니까 너무 다 갖추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어도 이건 정답이라고 해줘야 해야 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어도? 아니어도 해야 된다? 네. 어. 아 어쩔 수가 없다. 5번. 5번. 네, 좋습니다. 어, 잘생겨야 한다는 그 말씀, 잘 살려면. 정답, 갑니다. 아, 죄송해요. 아, 잘생겼었어. 네. 이것도 갖추셨잖아. 그니까, 근데 갖추셨는데. 네, 200원 걸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해야 한번 해. 네, 똑똑해야. 똑똑해야? 네네. 똑똑해야. 어, 님 똑똑하지 왜 못 갖췄어요? 네. 거짓 틴트다. 맞아요. 돌고래. 돌고래라 그랬잖아요. 그 IQ가 또 이 똑똑해 그거. 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IQ 검사를 안 하잖아요. IQ는 어. 그 전 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맞는 것 같아요. IQ보다 건강 검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까 네. 사막에 입술 너무 넣어 가지고. 아, 건조해서. 어, 건조해서 질들리네. 이제 아니면 하나를 배제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유명한 가수를 딱 얘기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왜 본인들 노래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노래도 넣었어요. 100% 조롱으로. 조롱. 그건 조롱이에요. 그건 조롱이에요.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놀리기 위해 넣은 곡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끼고. 조롱이래. 왜 자기. 아니. 본인들 노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노래 넣었다고 좋은 노래 많잖아요. 아 물론 아, 많은데 그죠. 아, 네. 여기서 들어간 거면은 조롱이다. 아, 조롱이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주관식 한번 찍어주시죠. 가볼까요? 뭐 저는 이상하게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생각나요. 어 BTS의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뭔가 다이너마이트. 또 뭐 있어? 뭐 또 아니면 불타오르네. 막. 어 그쵸. 어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네, 피땀 눈물. 피땀 눈물?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과 피와 땀과 눈물. 그렇죠. 왜냐면 또 체조 선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하다가 훈련하다가 다치거나 어디 이제 까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 피땀 눈물이 다 있긴 하네요. 뭐 DNA. 어, DNA. 아, 체조를 하는 DNA를 DNA. 받아서 왜냐면은 영철 선수.
여홍철 아버지가 여홍철 선수거든요. 체조 우리나라 체조. 네, 황제. 그래서 여홍철 선수의 따님이기 그 때문에 DNA를 받아서 약간 그렇게 연관이 또 되네요. 뭘로 피땀 눈물 DNA 둘 중 하나 갈까? DNA 갈까? DNA 갈까? 그래 그래 그래.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아, 다시 한 번 더 생각. 피땀 눈물 갈까? 피땀 눈물 한번 가볼까? 피땀 눈물. 정답은요?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1,000원이 됩니다. 정리급이. 야 없잖아. 아 러블리즈 있어. 자 6번에 들어갔죠 심지어. 네. 원래 오지선다인데 지금 그렇죠. 6번에 넣었다는 건 이건 조롱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이건 조롱이죠. 이제 6번에 넣은 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넣은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2938님 우일형은 우일이 왔죠염 짜스 우일형 폼 미쳤다 등 관련 유행어나 개인기가 많은데요. 지혜랑 예인이는 데뷔 초에 연습했던 개인기가 있나요? 아 개인기 무조건 시키죠. 아이돌들 때. 그 그렇죠. 시간이 있지 않나요? 개인기 아예 연습하는? 기억나요? 뭐 하셨었는지? 아니요 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요? 저는 이것저것 기억이 나는데 옛날보다 점점점 더 퇴화해요. 개인기가. 뭐가 있어요? 저 막 뭐 시간 괜찮나요? 피디님? 저 막 뭐 막 사마귀 흉내내고 막 그랬었어요. 사마귀 흉내내. 아 맞아 얘 사마귀.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아, 맞다.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킨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마귀는. 왜 사마귀를 생각을 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밀던 저만의 개인기거든요 그게. 사마귀가요? 사마귀가 제가 이걸 언젠가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 되면은 전 연예인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네네네. 중학생 때는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 되면은 이거면 난 100% 뜬다. 난 100% 뜬다. 이렇게 사마귀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기였는데 걸그룹계 팝으로 네 근데 정말로 약간 곤충 네. 느낌으로 근데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했어요? 완전 한 번 완전 묻혔어요. 그 옛날에 하하 선배님이 하시던 그 뭐지? 야만 TV? 맞아요. 이런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또 레드벨벳 선배님들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사마귀를 막 했거든요. 근데 완전 그냥 그 뭐지? 전혀 이슈성 없이 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픈 개인기거든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면은 짤 같은 거 돌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돌았어요. 짤도 안 돌았어요? 편집은 안 됐는데 그냥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코미디언인데 사막이 잠깐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보고 디벨롭을 해줄 수 있잖아. 좀 약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볼게요. 너무 이제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히 버리라고 할게요. 기억나? 아 맞다. 얼굴이었어요 이거 얼굴. 얼굴 나오는 건데 봐봐. 봐봐. 네. 오래 걸리네요. 야, 너 왜 이렇게 안. 더. 더 넣어야 돼, 진짜. 지금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더. 리마스터 사마귀 거의 10년 만에 하는 거야. 10년 만에 하는 거라. 네, 뭐냐, 뭐냐. 대충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 입을 사마귀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였는데 너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어때요? 개그맨 선배님으로서? 일단 원래 아랫입술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립스틱을 너무 많이 발라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사마귀. 사마귀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귀여운 사마귀. 야만 TV 무죄. 아니 그거 근데 마귀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대요. 전 이게 진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마귀를 마귀. 아 사마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개그맨들은 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마귀라고 하면은 그냥 흉내만 내면 끝이잖아요. 상황을 넣으면 돼요. 아 뭐 배고픈 상황. 그렇죠.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스테이크 여기서. 먹는 사마귀. 뭐 하는 사마귀. 아픈 사마귀. 좋다. 배고픈 사마귀. 좋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디벨롭을 시키면 되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 그 표정으로 요즘에 그거 뭐죠? 그거 유행하는 거 노래 그. 밤양갱. 밤양갱. 예를 들어 밤양갱 부르는 사마귀. 그 표정으로 밤양갱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를 계속 하면서.
달고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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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계. 그러면서 반양계 먹는 것. 아 마지막에 오. 마지막에 밤양계 먹는 것까지. 오. 네, 밤양계로 시작해서 밤양계 먹방까지. 와. 이렇게 이제 약간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장난 아니다. 네. 디벨롭 하면 저도 이거 뭐지 300초 그 180. 어, 180초. 300초. 180.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네, 네. 아, 죄송하지만, 사막이론을. 캐스팅 안 되나요? 아, 캐스팅 힘들어, 캐스팅 힘들어. 아, 예인이론 되고 되나요? 네. 예인 지혜론은 되나요? 예인 지혜는 너무 좋죠. 아, 예인 지혜 나갈게요. 조금이라도 중간에 사막의 표현 나오면 바로. 아, 죄송합니다. 아, 촬영 잠깐 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저에게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왜요? 아니, 어제랑 너무 차이나게 텐션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아, 새벽 텐션이다. 아, 그래요? 졸리다고. 이게 양복을 입으셔야. 아, 그게 아니라 뭔가 어제는 좀 뭔가 과했던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요? 힘을 빼려고 그랬더니 톤이 다운되네. 아, 제가 졸릴 뻔했어요. 아, 원래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제 연기를 했는데 오늘 또 연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그럼 제 스타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여기다 아까 전에 마이 다시 빌려. 예현 씨가 좀 텐션을 좀 올려주시면 아, 저 이렇게 처진데 어떻게 올려요? 저도 같이 처지는데 어떻게? 아니 왜냐면은 배성재 형님이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네. 굉장히 그냥 편안한 톤으로. 아 그래요? 근데 에너지가 뭔가 있으신데. 아 나는 이제 톤을 떨어뜨리느라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연구경 때문이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전혀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텐션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제가 대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생각을 한 톤인데 잘못된 톤이네요. 네 좋습니다. 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리선언 네. 광고 듣고 싶고 프리선언 3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거 갑자기 요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네. 저와의 연기 호흡 네. 어땠나요? 좋았던 것 같아요. 유희관 씨가 괜찮았어요? 저가 괜찮았어요. 배성재 선배님이 진짜 잘 맞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배성재 선배님이 정말 베테랑이시구나. 진짜 느끼고 느껴요. 자, 그게 네, 잘 생각해야 진짜, 됩니다. 네. 잘 맞는 거랑 네. 그 사람과 익숙해진 거랑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들한테 잘 맞는 거랑 네. 익숙해진 거랑은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 왜 그런 말? 저희끼리도 항상 뭐 익숙해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랑도 만약에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잘 맞을까요? 한 달 바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봤잖아요 방송에서도 네네네.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때. 네. 하면 아 지금도 되게 긴장하셨어요? 네. 아니 사진 하나만 찍겠습니다. 유독 일찍 가시는 것 같은데. 저요? 아 원래 이따가? 아니. 너 나 뭐 안 좋은 얘기 들었냐 나한테? 아, 솔직하게. 그래?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런 얘기 흘러나와요? 어? 그런 얘기. 아니 그 바이브가 있어요? 바이브가. 아니. 아니.
근데 왜 짜디님이세요? 제가 이제 하는 유행어가 짜스가 있는데 아~ 예, 짜스 해가지고 그래서 짜디 짜스예요. 짜스. 예, 못 보셨죠 한 번도? 네.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왔어요. 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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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리액션이 순간 고장났어요. 아, 그렇죠. 원래는 이제 착석해서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성스러운 살짝 놀랐어요 지금. 네, 성스러운 유행어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배호 동탁스 짜스를 배운다고. 크크크. 좋아요. 한한 네.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지영 씨는 간단하게. 네, 약간 지영이 왔어요. 짜스 짜스. 아, 짜스. 약간 이렇게 굉장히 개구진 표정으로 한번 좋아요. 보여주겠어요? 예. 네. 약간 얄궂게 한번 해볼까요? 와, 진짜 항마력 달리네. 네. 좋아요. 지영이 왔어요. 짠스 짠스. 아, 진짜 어떡해.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지영 씨도 사실 지금 이제 연반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연반인인데 이제 연예인으로 이제 넘어가려면은 사실 이제 요런 것도 좀 해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쇼츠 각이라고 여러분 안 돼요. 쇼츠를 만들어 주지 네. 마세요. 많이 올려 주세요. 연애할 때는 어떻게 뭐 좀 자유롭게 이렇게 놔주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좀 약간은 이렇게 좀 잡는 스타일이에요? 잡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유롭게 당연히 두는데 이제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다 하면은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좋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입니다. ENFP? ENFP. EN. FP. FP. ENFP. 아, 제가 요즘에 약간 이 MBTI를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뒤늦게 예. 시작하셨네요 공부를. 네네네. 만학도예요. 뭐든지 다 느려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이거 은근히 또 네. 나름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일님 MBTI 어떻게 되세요? ENTJ요. ENTJ. 네. 오늘 또 틀릴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앞에 EN은 사실 뭐 크게 뭐 의미가 없고 뒤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FP랑 TJ는 굉장히 반대 성향이잖아요. 아니, 댓글에 네. 노인 대학이라고. 노인 대학 누구예요? 아, 노인 대학은 뭐예요? 노인 대학. 네. 아, 어떡해. 노인 대학. 네. 남남친구끼리는 빨대로 음료 먹는 거 가능한가요? 하나로 빨대 하나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침을 공유하게 될 텐데 혹시 빨대가 가능하다면 숟가락은 어때요? 숟가락은 입에 쏙 넣어서 쪽쪽 빨기도 하는데 진짜 찐친이라면 친구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도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사연들의 패턴이 있네. 그냥 다짜고짜 이런 상황을 아니 다짜고짜 숟가락 같이 쓰게 되나요? 하면 되잖아. 빨대를 왜 굳이 쓴 거야? 앞에 요거 계속 걸어놓고 앞에서 살살 뭘 걸었다가 실제 이게 뒤에 하는 이 패턴. 이거 무라카미 하루키 스틸지 패턴이에요. 이거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에 예를 들어 두부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잘한다. 두부가 요 건데 이렇다는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알고 보면 마라톤 얘기. 그렇지. 알고 보면 인생은 두부다. 네, 이거 하루키 그치. 패턴이네. 잠깐에 하루키식 작법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부 얘기를 시작해서 결국엔 마라톤은 건강해졌더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런 이야기더라. 작가님이 약간 좀 뻔한 작전을 쓰시네. 7페이지. 7페이지죠. 조르키. 무라카이 조르키. 아, 무라카이 좋네. 자, 가보겠습니다. 맥북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네. 저라면 완전 비싼 선물이 걸려있다면 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이제 있어요. 이거 뭐 어릴 때는 될 수도 있어요. 뭐 사회 초년생이든 뭐 대학교 뭐 MT 이런 데서는 그렇지 그렇지. 나는 MT 가봤어요? 아니요. 아 얘를 MT로 들길래 제가 알기로는 정원 씨도 학력이 좀 예 뭐 재밌어요 MT? 가봤어요 알죠. 안 가봤어요? 예? 안 갔어요? 가봤어요 솔직히. 예. 대학은 안 갔는데 MT는 가본 적이 아, 그냥 케이스예요 저는. 슥 그냥 합류했어요? 예예. 예. 그때 이제 랩을 하던 친구 학교 동아리 랩 동아리가 가는 거에 많이 껴서 갔었어요. 아, 예. 조금 그렇네.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0311님이
배튼 티셔츠를 운동복과 잠옷으로 입는 이썸님. 네. 저도 배튼 티 받았는데 그거 잠옷으로 입기 좋나요? 운동복으로 입기 좋나요? 라고 약간 예 되게 실제 좀 필요한 질문이네요 이거. 어떻게 둘 다 좋아요. 오. 네, 잠옷으로 입기도 좋고 운동복으로 입기도 좋고요. 네. 저는 사실 아침에 운동할 때 잠옷 입고 갑니다. 아. 그날 자고 그걸 빠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운동하면 어차피 땀 흘리잖아요. 근데 나도 약간 그런데. 네.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때 옷 갈아입고 자고 이제 일어나면 그 옷으로 그대로 운동 가서 운동하고 역시, 그다음에 이제 바로 빠는 거죠. 역시 서브님이 네. 효율적으로 그, 아주 효율적이야. 네. 뭐, 나랑 똑같아. 네. 저도 등원할 때 그냥 잠옷으로 등원시키고. 네. 길거리에서 저를 많이 알아보세요. 네, 네. 단지 내에서 좀 여기 아이들 네. 등원시키는 분들 거의 다 알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근데 저 흰 티는 막 고추장 같은 것도 많이 묻어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좀 더우니까 땀 흘리면 빨고. 네. 네. 가끔씩 이제 흰 티에 여기 이제 그 뽀뽀 자고 있으면 아, 오늘 하셨나 봅니다. 이러면. 아 키스 그러니까 키스를 네, 어. 뽀뽀 예 뽀뽀 네. 오늘은 뽀뽀하셨나봐요. 근데 네. 왜 뽀뽀를 왜 꼭 옷에다가 예 아니 그게 잘못 이렇게 겨냥이 잘못됐었잖아 관역이. 근데 누가 뭐 지령을 내려요 이런 거를 갑자기 하라고? 아니 그, 아니 옛날에, 아니 여기 아무도 그거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아니 예, 옛날에 그 막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거 자국으로 막 의심하고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 예. 네. 아니 난 아예 등원 시키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야 타이밍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런 이제 예. 이제 동원하고 하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약간 좀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뭐 들어갈까 이제 코너로. 아, 예. 이 정도 아, 얘기하면 된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코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